요한일서 3장 8절을 대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말씀하실 때 네가 언제 날 사랑했어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만약에 표현하는 사랑이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주님을 우롱하는 것이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에 대해서 세상말로 말하면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그런 잘못된 용어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 라고 했을 때 자, 그 죄값으로 당할 육신의 고통은 까짓 거 저주를 받아도 죽음은 끝이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있어도 목숨이 끝나면 끝이지만 그 죄값으로 당하는 마귀에게 당하는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입으로 어떻게 다 형언하며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전혀 인간의 언어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단으로 이 정도로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는 자에 당하는 고통이 이 정도다 표현할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재밌게 줘요. 짓고 싶어서 줘요. 사모함에 줘요. 마귀가 얼마나 재밌게 짓게 만들며 짓고 싶어서 짓게 만들며 얼마나 신바람나게 재밌게 죄를 짓게 하는가. 왜? 그래서 육신은 마귀로부터 죄를 범할 때 항상 보면 물론 부득이할 때도 있어. 사람이 부득인 잘못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부득이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부득이어도 내 영혼 지옥 보낼 수는 없지. 네. 죄는 폐이려놓고 짓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죄가 죄 짓는 게 재밌잖아. 어떻게 세상을 그 따분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 그 사람들이 볼 땐 따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로 지옥 갈 수 있는 길을 피해 다니는 죄를 피해 다니고 앞에 부득치면 이겨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기고 피해 다니지 못하면 그 죄값의 결과는 우는 파멸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우리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조작에 의해서 세상에 재밌는 일이다 하면 거기는 반드시 죄가 있어. 다시 세상에 재밌는 일이다 거기는 반드시 죄가 있다 그래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재밌는 일이다 세상에서 수지 맞는 일이다 거기는 반드시 죄가 있다 이 말이오. 근데 죄의 덫을 놓고 재밌는 일, 수지 맞는 일을 놓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수지 맞았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뒤집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뒤집었었는데 축복인 줄 알고 있는 거로 두고 있어. 답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자기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돈을 참 많이 벌었어
근데 그돈가지고주를위해쓰지않으면하나님의은혜로벌었으면하나님의볼기인것인가볼기하신일을위해써야될거아닙니까근데욕심부리고정욕대로써보를때도재밌고쓸때도재밌어죄는항상반드시육신이재밌는거야우린재밌는일에절대빠져들지말기를바라고그러니까진짜영적인신령한마설부부니까이제그런일을하는데이마귀라는건이어리석은육신육신은아는것이먹는거입는거보는거듣는거말하는거돈명예권세세속적인거아주그거열망하지근데마귀는그열망하는그육신의요구를반드시놓치지않는다놓치지않는다그래서예수믿는사람들은육신의요구를놓치지않는마귀에게미혹당하지말아야되는데죄를짓는자는마귀에게속하나니하나님의손에서벌써빠져나가버렸어그럼마귀가갈곳은지옥인데그래서마태복음25장41절에뭐라고그랬어요왼편에있는자들에게이르시되이주지를받은자들아나를떠나마귀와더불어그사자들을위해서예비된강력한불로들어가라왜세상에서마귀와더불어살았고그놈과더불어죄짓고그놈의일을했으니반드시그놈과함께새새도록불타는지옥에가야지그래서육신이사는동안열살먹은사람도재밌는게있고좋은게있어열다섯살먹은사람도스무살먹은사람도그연령대에철딱성이없는그들을잘마귀는알고하트튼뒤집게만들어서자기소유로삼고지옥에가서영원히고통을가해서그고통스러운몸부림치는그모습을가장신바람나는재미로아는게마귀역사니이잔인한놈에게당하지않으려면죄짓지말아야된다그래서성경66권전체에한마디로말하면너희는죄짓지마라자하나님의초등통이뭐요아담아예넌이모든만물은네무의로가져네거요소유해정복해다스려다스려사용해근데동산중앙에있는실과는먹지마라먹으면창령치는다벌써너는먹지말라고말할때는벌써먹게하는놈이있다는증거요성경에살인하지말라는것은내안에살인의근성이있다는증거요성경에도둑질하지말라고할때는내속에벌써도둑질할욕심의근성이있다는증거요성경에가늠하지말라고할때는내게벌써음란과음욕이있다는증거요하나님이하지말라고할때는할수밖에없는사정이내게도달한다는데대해서우리는분명히깨닫고하지말라고하는것은아야쳐다도보지말고생각지도보지말아야된다근데그것을사지말라는일을참모함이하잖아요이스라엘백성들이광야에서모세가하나님말씀을그렇게전해줘자십계명에대해서반복해서말하고또반복해서말하고왜광야에서태어난애들이성장하며또듣고또듣게하기위해서계속때를따라말을해줘때를따라말을해줘그래서바로이느부산아래에있는그들판에서도아주철저의신명기에아주율법을말하면서절대가나안땅에들어가면율법을지켜야된다고그렇게말을해도마지막까지율법을지키지않고가늠함으로23,000명이죽었나니참어마어마한사실이요그래서우리는반드시하나님께서하신말씀이무관심이요내가이대로살아야된다
절대적 내 속에 동의가 없어.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우리는 철저하게 아주 천길만길 양쪽에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의 파이프 손을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듯이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 애나무 다리만 나의 생명이다 이 말이오. 떨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앙생활로 알고 믿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딱한 날이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오. 얼마나 딱한 날이 오는가. 이게 하나님이 이 여러분 마귀,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마귀 역사야 그렇게 말하지, 마귀가 전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갈라놓고 쪼개는 일을 하잖아. 이게 하나님과 자 인간관계를 하천 간에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어. 가로막고 있어.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본래 볼 수 없고, 응?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을 어떻든 교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인가 하지. 나가면서는 주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탐치고 살아, 이렇게.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마귀 역사.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주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아멘. 잊어버린 게 맨 주님 이름이요. 자,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한번 판단 한번 잘해봐.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일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내가 기억이 안 나. 교회 와서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래.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맥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죄에 장악당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천원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의 일은 에덴 농산부터 죄를 지켜 만들어. 죄가 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해요. 물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어. 끝나면 또 가. 아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아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생각 한번 해봐라. 자, 오늘 이제 점심식사하고 난 다음에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참 제 설교로 못 나가면 교회에 뻔히 앉아서 안 되겠다. 마지막 숨지는 그 시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난 절대 여러분 쉽게 안 죽어요. 항상 기도하려면 아프리카가 얼른얼른해. 아프리카가. 응? 근데 어떻게 죽어요? 아프리카가. 응?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많은 군중이 모여서 집회하는 현장이 보이고 앙골라. 100만, 200만이 모여서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것들이 뭐, 그러니까 이거 해내고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윤석전 목사가 만약에 죽는다 했으면 나는 40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죽었어야 돼요. 교회 개척하고도 노량진에서 두 번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죽는다 했으면 2010년도에 난 죽었어야 돼요, 진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이 찔긴 게 아니라 아무리 별의별 악한 짓을 내 몸에 대고 별짓을 다 해도 마귀 역사는 절대로
오늘까지 목회 방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캄캄하니 아주 머릿속에 해져버리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간절히 비웃고 나옵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을 죄짓게 하고 아니 나를 죄짓게 하고 저주하고 죽여서 지옥 보내는 일을 하는 게 마귀 일인데 마귀 일에 일감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응? 다 같이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 일에 일감으로 준 자다. 나는 내 육신을 마귀 일에 일감으로 줘서는 안 되며 죄 짓는 일에 줘서는 안 되며 성령의 일에 성령의 일감이 돼야 된다임을 사도행전을 체현해야 된다임을.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잖아. 그냥 찬양할 때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아 금방 내 막 천국 간 것 같아요. 나가면서 뭘 또 금세 스마트폰 꺼내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 중고등학생들 많이 안 줬는데 너 인생 망친다. 보지 말자고 할 때 보지 않는 것이 복이야. 목사님은 전화기가 폴더폰인데 나는 전화기 속에 누구 이름을 입력할지도 모르고 전화번호 입력할지도 모르고 입력된 거 지을지도 모르고 그저 받는 일과 거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불편스럽지 않아요. 예, 불편스럽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엄청난 기능이 있다는데 그 기능하고 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전화기를 갖는 것은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기 위해서 가져요. 간절히 비옵나니 쓸데없는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마귀 일의 일꾼이 되어 죄를 지어 내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정말로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는 타살자요. 여러분 스스로 자충해서 죽는 자살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옵소서.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말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육신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가 있다. 그러면 육신이 있을 때 아 마귀가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보냈구나. 근데 나는 죄짓게 만드는 죄조차도 몰라. 마귀가 이렇게 아주 죄짓게 만들어 행동하게 한 그것조차 몰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하고 싶도록 만들고 성령님 누리를 기도하고 싶도록 만들고 전도하고 싶도록 만들고 예배하고 싶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도록 만들고 마귀를 대항해 일주는 힘을 갖도록 만들고 성령이 나를 신앙생활하도록 만들듯이 마귀도 죄지어 지옥 보내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결코 마귀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날 일이지 진짜. 큰일 날 일. 여러분 반드시 나는 지옥 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도 주님과 나와 사랑하는 사이를 끊을 수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이유? 응? 끊을 이유? 읽어봐 큰 소리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죽는 일도 이긴다 그 말이 이긴다. 근데 사랑해야 이기지. 내가 주님을 뭐 사랑합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지만 영적인 체감을 느끼는 사람, 감각을 느끼는 사람, 주님은 그 피로 내 안에 있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있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있고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겠다고 몸부림치며 쳐들어오셨는데 나는 이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싶은데 어딨나 몰라서 사랑 못해요 한다면 참 이런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런 답답한 사람이. 이게 왜 모르게 하느냐.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이, 내가 사랑해야 할 주님이 귀신데 내가 모른다. 그렇게 만든 놈이 어둠의 주관자. 모르게 만드는 놈. 흑암의 주관자. 마귀 역사이니. 그게 마귀 역사란 말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일은 항상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와서 죄가 죄인지를 몰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내 머릿속에서 소멸시키지 못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소멸시켜?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소멸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서 우리 내 안에 있는 내 집사람이 내 기억에서 소멸되겠습니까? 소멸될 수가 없어요. 소멸될. 나이가 먹으니까 더. 찾아보면 옛날엔 곱기도 했는데 참 많이 늙은 할머니가 되셨네. 참 나는 말만 남편이지 남편 노릇도 못하고 평생에 책임도 안 지고 내던지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랬어. 참 볼품없는 나. 그냥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도 그래요. 주님, 나 우리 집사람이 죽을 때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래 죽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할 때, 주일할 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그저 천국에 가도록 하셔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왜? 집사람이 알다 나이 먹어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이 나와 우리 집사람의 관계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한 몸 된 아주 서로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요. 이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내가 주님에 대한 관심사도 없고 사랑의 목소리를 들어도 반갑지도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졸고 있고 그게 무슨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무거운 그 십자가라고 할 때 아, 십자가가 80kg 정도로 학설에 의하면 되니까 아니 참 90kg면 쌀한가마니가 80kg니까 쌀 한가마니 10말 위에 한 마리 더 있는 부르크른 십자가를 참 생나무 생통나무를 그냥 깎아서 그 순간에 벼다가 갔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죄짐이 무거운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날 사랑했어. 그
근데 난 입으로 주님을 사랑해. 입으로. 응? 말만 사랑한대. 말만. 근데 실상 사랑이 안 보여.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아이고, 난 금년까지만 직분하고 내년은 안 기도했어. 그만둬.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그런 사람 반드시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버리고 나가서 당할 고난과 환난은 본인이 책임지요. 우린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매여 사는 것이 복이야. 그게 복이라니까. 어? 금년하고 그만두라니까. 누가 뭐 더 계속하랴. 뭐 자기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럼 주님은 하고 싶어서 나 왜 십자가 지고 죽었냐 한번 물어봐.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판결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날 위해 죽어주신 사랑하신 은혜를 판결쳐버린 사람이, 이 사람은 저주야. 여러분 속에 저주의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사단아 물러가라. 네. 마귀 하는 일이야. 네. 나는 요놈에게 절대 안 당해. 네. 그놈에게 당하고 지금 옳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 얼마나 정말로 참혹하고 비참한 생각이냐 그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에 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모섬에서 계시받을 때 사도 요한에게 제일 첫 번째 한줄이가 뭐예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다 잘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너희 행위 속에 나를 사랑함으로 하지 않았거든. 처음 사랑을 너희가 놓쳤어. 잊어버렸어. 어? 어디서 떨어졌는가 잘 찾고 회개해. 그리고 첫사랑을 가져. 나는 너와 나와 첫사랑으로 살고 싶은 거야. 나는 너를 피 흘려 사랑했어. 목숨 주어 사랑했어.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내 목숨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떻게 그 사랑 받고 주님 일 나는 금년만 하고 못한다. 어디서 나온 배짱이냐. 마귀 사단 귀신에게 홀기지 말라 이 말이오. 요놈에게 절대 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볼게요. 윤석전 목사가 교회 개척하면서 오늘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야,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다, 성도들이 속속해서 목회 못해 먹겠다 한 소리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나는 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정말로 그 소리가 내가 마지막 숨질 때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도 내가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이건 주님 앞에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죽어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뻔뻔스럽고 잘났으면, 아, 금년만 오고 내년부터는 내가 직분 안 만난다. 맞기 싫으면 말을 하니까. 응? 그러면 잘 봐.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일에,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고의적으로 와서 죽으러 와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아서 그 잔인하게 찢어져서 내 살 받아먹고 내 피 받아 마셔야 영원한 양식이야. 언약의 생명의 피야. 피야.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한 분량이야. 그 사랑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 손아귀에서 뺏어서 성령께 드려.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믿음으로 인도받고 천국까지 가도록 만들어줬는데, 나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일을
그만두겠다는 배신자가 되겠다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온 소치냐 이 말이오. 어?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벌써 구슬이 주님이 듣고 계시오. 주님 말씀하셨어. 네가 무슨 말 하든지 나는 듣고 있다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난 다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시키시오. 우리가 정신 차리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근데 함부로 말을 해 그렇게. 함부로. 예. 제가 이제 청년 때 뭐 청년 이제 총각 집사에 내가 이 교회에서 굉장히 참 서투르게 왜 다 보고 아니까 교회를 일을 맡깁니다. 한 번에 한 해 일곱 가지 직분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가만히 직분을 받아들고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교회 와서 살아야 되나 이제 결정을 내야 될 판국에 놓여 있더라고. 그런 정도 일이 많아. 근데 성경은 말했어. 여기 일을 많이 맡는 사람들 왜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키냐고 하지 마. 하나님이 볼 때 잘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있는 자 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맡겨주시는 일 감사함에 받아들이라 이 말이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응?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응. 무슨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자기 없어도 교회 잘 가. 자기 없어도 털 바람 많아. 많아. 응? 뭐 나는 금년 안 하고 그만하려고 하는데 응? 그냥 왜 또 내년에 또 그런 걸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죽어도 주님 일에 못한다 도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피의 공로는 나 같은 거 천만 명, 일억만 명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가 아담부터 오늘까지 태어난 모든 인구가 다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요. 그런 은혜 입은 자가 조금 어렵다. 그런데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마귀의 전적인 아주 사역에 동참하기를 작정했지.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뭐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축복의 기업이라 이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 주님 어떻게 사랑해 생각 한번 해봐.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은아 목사님 같은 신랑 어때요? 과부는 어때? 나는 과부는 사람이 아니오. 나는 결혼할 때까지 누구 하나 나보고 살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결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오. 한 사람도 없었어. 내가 청년회장을 여러 해 했는데 그렇게 참 보세요. 얼마나 대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 참 청년이 여자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다 보고 살려고 한 사람을 보질 못했어. 이만큼도 눈길을 주는 사람 내 보지도 못했다니까 진짜. 이런데 뭘 과분해요 과분하기는. 아무것도 과분하지 않지. 예. 그러나 그들과 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느냐. 나는 청년회장 할 때도 어떤 우리 청년 회원들을 저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정말로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워낙 주님의 사랑이 크니까 인간의 적은 사랑은 미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보세요. 과분하대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너무 과분하잖아.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말씀으로 와 계시고 그의 피로 와 계시고 그의 이름으로 와 계시고 그의 영으로 와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응?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근데 어째서 네가 처음 사랑을 잊었니? 어떻게 해서 처음 사랑을 잊었어? 저주가 뭔지 알아?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게 저주여. 우린 주님의 사랑에 더 미쳐야 된다 이 말이니. 근데 왜 잊어버려? 뭐 때문에 잊어버려? 보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일곱 가지 직분을 줬는데 어떤 것은 더블 되는 직분이 있어, 시간이. 그런데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직분이 많아서 더블이 돼서 직분을 이게 감당 여러분이 이 시간과 이 타임이 더블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스스로 잘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일을 완수해내는데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나요?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지. 그 믿음 없는 사랑을 누가 그 사랑이라고 합니까? 응? 믿음 없는 사랑을 누가 사랑이라고 해요? 자, 봐. 응?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할 수 없지. 주님이 날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해 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자격을 가진 거예요. 응? 자, 세상에 사랑도 자기 죽여서 사랑하는 사람 봤어? 자기 죽여서.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사랑하자면 안 될 만한 큰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활활 불타는 지옥을 정말로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좋고 우리도 모르게 보세요. 그 사람 몇 명 모여서 운영하는 구역장 하나도 나는 금년 말하고 내년에는 안 치료했어. 그만둬.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금년만 있고 내년에는 없구만. 응? 내년에는 없구만. 그 사랑 받은 자가 그분의 일을 그분이 자기 일을 해달라고 맡기는데 어떻게 거절해? 어떻게 거절해? 우리 둘이 둘자리에 거절할 수 없어. 애매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아서 내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네. 어떻게 예민이야? 어떻게 거절해? 왜? 예민하고 거절하면 나 죽는데. 나 죽는데?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 왜 생명이라고 소리쳤느냐? 나만이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 있는 아버지 나라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생명 주시려면 생명 내놓아야 되지. 그래서 십자가 지고 자기 생명 내놓고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아버지 나라 가도록. 그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깡통처럼 불탄다 이 말이오. 여러분, 내가 타락을 깨닫고 빨리 미치도록 돌아와라 그만요. 살기 위해서 돌아와라 그만요.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로 타락했냐 그만요.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어쩌다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근데 본인이 타락한 줄 압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오잖아. 오면 뭐래? 오면 뭐래? 오면 이미 타락해 버리는데. 타락이라는 게 뭐요? 이미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 떨어져 나갔다. 응? 다시 말해서 탁수처럼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야. 우리는 이런 비참한 사람 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내 영혼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타락해서 일어서라 그 말입니다. 응? 못 일어서면 결국은 어디가 갔어? 주님 일이 아니오고 어딨어? 아니오가. 응?
내가 주님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찬양이었어. 찬양. 찬양. 찬양할 때 찬양하지요. 근데 악보를 놓고 일주일 내 외워야 돼. 일주일에. 일주일 내. 내 파트에 일주일 내 이제 그 악보를 놓고 외워야 되는데. 근데 왜 외우느냐? 악보를 보고 오면 더듬적거리죠. 그리고 진실한 고백이 안 나와. 그리고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막 애절하게 안 나와. 악보에 비해서 그래. 이게 왜 해야 돼? 이게 그 악보 예는 것이 일주일 내내 다른 일도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왜 해야 돼? 왜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왜 해야 돼? 응? 그럼 이제 어떤 때는 교회가서 혼자 이제 눌러. 이제 이제 피아노를 눌러가면서 악보를 음을 잡아가면서 이제 열심히 내가 노래를 해. 그 전에 피아노도 고쳤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예. 지금은 뭐 할 줄 아는 건 설교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진짜. 그리고 다 해가지고 뭐 자신 있게 오죠. 자신 있게. 응? 그래서 뭐라고 웃어? 아니 알죠? 윤석준 집사 없으면 찬양대가 안 된다니까? 왜니까? 큰 소리를 내잖아요. 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외우고 있어야 돼. 네. 아멘에. 네. 말로만 아니라 속에 젖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네. 어떻게 모른다고요? 마귀 2일에서 이미 마귀 일꾼이 되어 죄를 진 내가 이미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응? 회개하라. 아이고 무섭지.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네가 죄냐나 내가 죽을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오. 네가 죽지 마. 내가 대신 죽을게. 네가 지옥 가지 마. 내가 지옥 같은 십자가 내가 짓게. 회개.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의 소리인데. 우리는 육신이 수고하는 일을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괴로움과 육신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준 것은 내가 이 지구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얻을 수 없는 이 지구 안에 있는 공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늘에 계신 이에게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일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거지 같아. 왜? 드리고 싶어서 못 견뎌. 네. 드리고 싶어서 못 견뎌.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으잖아. 응? 근데 주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냐?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내 목숨을 다 드리고 가족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이러는데 그 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아, 난 힘들어 못 하겠다 내년부터 그만해야겠다 아, 돈 들어가서 못 하겠다 그만 내년부터 그만해야 되겠다. 주님은 목숨이 아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도 못 하겠다고 안 하시고 나를 위해 피 쏟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자기 생명 내게 주어 그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어디서 건방지고 교만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가 되어 겸손하라 이 말이오. 온유하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오늘도 그런 기도에서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요. 온유가 뭐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아니오가 없이 감사의 기쁨으로 때 이게 온유요. 온유. 응?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냐? 나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죄만 짓고 주님 내 죄를 모르고 죽였으니 내가 죽였어 주님 십자가에. 내가 주님 죽이고 나 구원 받으려는 내가 이기주의 아닌가 혹시? 응? 그런 주님 죽인 내 죄.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세상에 이런 이기주의자가 있어. 나 살겠다고 주님 죽여? 자, 내가 죄를 내놓으면 주님이 죽고, 내가 이 죄로 죽어서 지옥 가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고 내 죄를 내놓았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어 나를 살렸다. 근데 이분 앞에 안 되는 게 뭐 있어? 못하겠다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의 유구르는 거지 같아요. 우리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응?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뭐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나 똑같지 뭐. 지금도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밥에서 먹고 살고 그냥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집 있어요. 전세방이 있어요. 상습방이 있어요. 뭐 있어요? 돈 있어요. 응?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앞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주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이요. 양심. 응? 주를 위해 쓸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 더 크게. 구원의 은혜, 피의 은혜,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은혜의 배신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배신하고도 나는 배신 안 했어 오게 돼야 소용없어. 소용없어.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지체라고 했어.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내 몸의 지체가 내 일을 해야 하듯이 반드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오. 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네. 아무리 시켜도 지능이 낮고 기능이 낮아서 못 오는 사람들은 뭐 안 시키지 대체국지 뭐. 어?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능과 지능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 네. 알아들었어요? 네. 복받은 사람이야. 예, 저는 지금 성탄절 찬양에 대해서 굉장한 예, 희망과 꿈을 갖고 있으며 걱정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봐. 육신이라는 시간은 딱 한 번 주어진 시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로 지체가 됐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 아멘. 얼마나 감사. 그런데 어떻게 이분에게 찬양을 하냐 성탄절에. 응? 어떻게 이분에게 이분을 향해서 뭘 달라고 말하고 뜯어먹을 말하고 뜯어먹으려고 말하지 주님께 드리려고를 안 해. 이거 보통 병이 아니지. 우리는 주님 떠나 영으로 병든 자 되지 말고 예수로부터 받는 생명에 공급되는 힘으로 질병을 이겨라 이 말이오. 신앙의 병을 이겨라 이 말이오. 영적인 병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버티고 살겠나 생각해봐. 응? 뭐 버티고 살 시간도 별로 없어. 이제 주님 오시면 끝이오. 응? 이제 어느 순간에 환난과 고난의 날이 올 때 그냥 버려요. 나 구역장 힘들어 못해요. 기관장 힘들어 못해요. 나 이거 부신장 시장 힘들어서 못해. 이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몰아닥칠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어도 나는 붙어 있어야 돼요. 벌써 지금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무슨 그때 붙어 있을 힘이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주님 일에 미쳐서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나로 경험되고 체험되고 내가 체감을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나는 주님 사랑받았기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 다 드려도 갚을 길 없어. 찬양이가 아무리 해도 갚을 길 없어. 나는 은혜 받았다는 증거야. 구원 받았다는 증거야. 나를 지배하던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장악하던 주인을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피로값 주고사 나의 주님이 주님이 되셨고 나는 영생과 천국을 받았으니 내가 혓바닥에 빠지도록 찬양한들 내가 갚을 길이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무지할 정도로 순종하다, 순종한다. 우린 여러분 깨부리지 말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지구상에서 최고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내가 태어나서 지구상에서 최고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질른다.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주님 사랑이 끊어지면 예배소 교회처럼 내게서 촛대를 옮겨 끝이지 뭐. 어? 끝이지. 응? 끝내버리가 딱 사랑하는 데 무슨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사랑했거든 나도 주님을 사랑하자. 두 손 번쩍 들고 말로는 주님 사랑했는데 행동으로 못했어요. 정말로 주님이 언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응?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 이거 반드시 내게서 촛대로 옮기려 했으니 옮긴 촛대가 뭐냐? 교회인데 주님은 나를 전삼고 오셨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에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멸해버리리라. 교회를 옮겨버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체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끝장이라는 얘기요.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건방진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건방진 교만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